공만 웹 프레임워크와 가상 서버에 대한 간단한 안내입니다. 자, IPv6 주소는 사이트 프리픽스, 이 앞에는 요 세 개의 블럭입니다. 하나의 블럭이 16진수 4개로 구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16진수 6개, 아니구나, 4312 12개, 이 부분이 프리픽스 부분이고, 그리고 네 번째 블럭, 요게 서버넷 아이디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인터페이스 아이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요 네 개의 블럭을 우리가 네트워크 영역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요 나머지 네 개는 인터페이스 영역이라고 그러는데, 요 인터페이스 영역은 개별 디바이스, 스마트폰이나 뭐 자동차나 PC 등등의 개별 장치의 고유한 일련번호로서 구성이 되는 것이 인터페이스 아이디이고, 앞에 있는 부분은 네트워크 아이디인데, 그 중에서도 네트워크 사업자, 그러니까 ISP죠. ISP로부터 할당받는 부분이 프리픽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터넷 주소로 하나 할당받았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런 주소. 세 개의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소를 할당받게 됩니다. 물론 이제 개인이 이런 걸 할당받는 경우는 거의 없죠. 큰 기관이나 대학이나 뭐 이런 데서 이런 걸 주소를 할당받게 되죠. 일반 개인은 이제 할당받은 사람으로부터 가지를 쳐서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버넷 부분은 마찬가지 16진수 4개로 구성이 되고, 따라서 16의 4승이죠. 16의 4승이니까 65,536개의 서버넷 아이디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성하는 거는, 앞으로 이제 구성할 때는 이 프리픽스 중에서 세 번째 블럭 있죠. 이 세 번째 블럭의 끝에 두 개, 그러니까 지금 예제로 보면은 3C4D 되어있죠. 3C4D 되어있죠. 그죠? 이 중에서 4D 이 부분입니다. 이 두 개의 16진수로서 국가를 표시할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82죠. 일본이 81, 미국이 1번, 뭐 이런 식으로 중국이 83번인가요? 86번이든가? 아, 86. 요 국가 번호가 여기 할당되는 것이 요 두 개의 16진수입니다. 그리고 요 네 개 서버넷은 65,536개의 서버넷. 그러니까 하위 네트워크이죠. 그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요 4D 부분이 16진수로 81이니까 10진수로 81이니까 16진수로 환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계산해 보십시오. 16진수로 어떤 값이 나오겠죠? 82에 해당되는 값 나오고, 그리고 한번 계산해 볼까요? 16진수 변환. 그래서 82, 한국이 82잖아요. 10진수 82, 10진수 변환하기 안 되는구나. 10진수를 16, 보자. 10진수를 16진수로 보내는 방법이 없네요. 10진수를 16진수로 변환. 계산하는 방법 말고 계산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계산하는 계산기는 안 나와 있네. 자, 여러분들이 이따 계산해 보십시오. 저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값이 할당이 됩니다. 4D 부분이 국가가 되고, 한국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82에 해당되는 16진수, 16으로 8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4 하면 5, 5 하면은 5, 6, 3, 10, 5, 1은 5, 80이니까 5가 되고, 2는 6이 남죠. 6을 다시 5로 나누면 1. 아유, 헷갈리네. 아이 참. 아이, 궁금하기도 하고. 아이 참. 하여튼 82에 해당되는 16진수.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 0015 부분이 65,536개의 서버넷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을 65,536개로 분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이 다 앞에서 3,499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3,499개의 각각에 대해서 여기에 할당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들어가고도 많이 남죠. 약 5%만 쓰면은 한국의 읍면동이 여기에 다 할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용도로도 쓸 수가 있죠.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제가 있는 곳이 제주시 한경면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한경면에 할당되는 것이 하나의 서버넷이 할당이 되죠. 그죠? 그리고 앞에 있는 20010
DB833C까지는 ISP로부터 제가 할당을 받아야 되겠죠. 받는 주소가 되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얘 중에서 예를 들어서 500번이 여기 서버넷 아이디다. 500번이 환경면의 서버넷 아이디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환경면에 있는 모든 스마트폰과 PC와 기타 등등은 다 인터페이스 아이디로 표현이 됩니다. 그죠? 이게 이제 글로벌 유니크 아이디를 구현하는 겁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IPv6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나라 말로도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잘 있고, 그리고 이거는 오라클이에요. 오라클에서도 상당히 좋은 설명들이 있습니다. 오라클의 지금 이 부분은 챕터 3네요. TCP IP Administration, IP 서비스 있죠? 요 파트에 들어오셔가지고 System Administration Guide IP 서비스 있죠? 여기서 Part 1, TCP IP, DHCP, 다음에 IP Security, Quality of Service 쭉쭉 있어요. 이 중에서 방금 봤던 것은 Part 3 중에서 16 어디 있나요? Part 1이군요. Part 1의 TCP IP Administration에서 Chapter 3입니다. Chapter 3의 IPv6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냥 처음부터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여기 보면 IPv6 Addressing Overview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보시면은 IPv6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연결돼요. 그래서 제법 한 20페이지 정도 되니까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한글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문서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각 시장 참여자 각각에 대해서 ULA, Unique Local Address, 그렇죠? Unique Local Address는 Link Local Address, Unique Local Address, 다음에 Global 뭐 Unique Address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그냥 여기 우리가 만드는 은행이잖아요. 은행에서 할당되는 은행이 예를 들어서 2001, 다음 클론 0db8 클론 3c 3c 여기까지가 은행의 주소라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까지 은행의 주소이면은 나머지 부분 있죠. 4d부터 해서 국가 주소와 그리고 국가 내의 각 권역의 서브넷, 그죠? 요걸 다 합쳐서 전 세계적으로 뭐 200개 이상의 국가들이 있고, 그리고 200개 이상의 국가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서브넷이 2만 개 이상의 서브넷으로 분할이 되겠죠. 나라가 크니까 이런 권역 내에서, 그러니까 2001 클론 0db8 클론 3c라고 하는 주소 내에서는 서로 중복되는 주소가 없다는 거예요. 인터넷 전체로 보면은 중복되는 주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권역 내에서는 중복되지가 않는 그러한 유니크 로컬 어드레스를 할당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장 참여자들 중에는 IP 주소가 중복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IP 주소는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 은행 외에 다른 무슨 미국의 시민권 관리하는 기관에서 쓰는 IP 주소 중에는 서로 중복되는 게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은 유니크 로컬 어드레스, 링크 로컬 어드레스 파트 부분은 여기 IPv6에 대한 매뉴얼을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IPv4 내용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IPv4보다 조금 더 단순하게 됐었는데, IPv4를 모르고는 6를 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IPv4에 관한 영상들을 좀 찾아서 보시고 매뉴얼 보시고 그런 다음에 부가해서 IPv6 내용을 읽어보시면 쉽게들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IPv6 주소가 기본적으로 우리 이 시스템, 은행 시스템을 구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주소지 서버라고 하는 개념도 나옵니다. 주소지 서버는 뭐냐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들의 어떤 그걸 뭐라 그러나요? 어떤 주소지라 그러나요? 모든 개개인들, 모든 사업장들, 모든 법인들은 반드시 그 주소지 정보가 있어야 돼요. 제 경우에는 제주시 한경면이라고 하는 곳이 제 주소지가 되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제가
근무하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 영평동 첨단과학단지라고 하는 곳이 주소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주소지가 있는데 그 주소지에 할당되어진 서버가 주소지 서버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여기 보면은 서버넷 있잖아요. 서버넷 부분에 이 서버넷 부분에 각각의 서버넷에 하나의 서버가 할당이 됩니다. 그 서버를 이제 가상 서버로 할당할 거예요. 버추얼 머신이죠. 예를 들어서 구글의 클라우드 플랫폼에 버추얼 서버를 할당할 수도 있고 아마존 서버를 쓸 수도 있어요. 이 가상 서버가 바로 가상 서버들, 그러니까 서버넷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 3499개 읍면동 각각의 서버넷 아이디를 할당한다면 이 서버넷 아이디 하나하나에 각기 가상 서버를 할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3499개의 가상 서버가 한국에 할당이 됩니다. 그 가상 서버들 중에서 내가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읍면동에 할당된 서버를 주소지 서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용어를 지정하는 거예요. 앞으로 코딩이 나갈 때 이 주소지 서버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서버의 종류는 크게 가상 서버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서버도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경면 사무소에 서버가 실제 서버가 하나 설치가 되고 그 서버는 우분투 PC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가상 서버는 어디 있느냐니까 구글의 클라우드 플랫폼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파이어스토어 DB를 이용하는 서버가 됩니다. 그래서 가상 서버 하나와 실제 서버 이 두 개가 세트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환경면 제주시 환경면에 설치된 실제 서버 실제 서버는 환경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래더를 저장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의 정합성을 평가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환경면에 소재한 스마트폰들과 PC들 간의 통신을 중개하는 라우터로서 기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샘플로서는 XMPP를 써서 이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제 서버가 있고 이런 실제 서버의 내용을 그대로 가상 서버에다가 백업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중으로 저장되게끔 구성하는 거죠. 실제 서버에도 저장이 되고 가상 서버에도 저장이 되고 그리고 실제 거래에 참여하는 거래 당사자들의 스마트폰이나 PC에도 저장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섯 군데 이상이 저장이 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협정 세계시라고 하는 개념 혹은 세계 원자시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또 알아둬야 되는데 이게 뭐냐니까 전 세계에서 쓰고 있는 모든 스마트폰이나 PC나 이런 것들은 기준이 되는 시계의 시간이 있어요. 그게 원자시라고 등이라고 협정 세계시라고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기준이 되는 세계시를 따라 쓰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의 모든 전자제품에 내장되어 있는 시계를 싱크로나이제이션 동기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래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거래를 이용하는 우리가 만든 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시장 참가자들의 전자장치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등은 이 협정 세계시에 동기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기화시킴으로 해서 거래의 선후관계를 우리가 정확히 규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장부의 위조 그죠? 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메커니즘에 쓰기 위해서 협정 세계시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해야 됩니다.